어제 일제히 급락했던 2차 전지주가 오늘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국내 증시를 또다시 끌어올렸습니다. 2차 전지주에만 매수세가 몰렸던 이런 극단적인 수급 쏠림 현상은 다소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금융시장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2차 전지주 오늘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2차 전지를 포함해 반도체 등 다른 종목들의 고른 강세에 힘입어 0.17% 오른 2,608.32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주와 반도체 강세가 돋보였는데요. 시가총액 상위주 가운데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이 4% 넘게 상승했고 LG 에너지 솔루션, SK 하이닉스, 삼성 SDI 등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4천억 원, 600억 원가량 순매수하며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차 전지주의 강한 반등에 힘입어 3% 넘게 오르며 재차 900선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에코프로가 12% 넘게 오르면서 황제주 자리를 되찾았고요.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DX 등도 나란히 8%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70전 내린 1,277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2차 전지주가 반등하면서 수급 쏠림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최근 증시 조정을 계기로 2차 전지주 쏠림 현상이 다소 누그러질 거란 관측이 우세하긴 했는데요. 쏠림이 과도했던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도 1,500개 종목 중 1,300여 개 종목이 상승 마감하면서 2차 전지주 쏠림 현상은 크게 잦아든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권가도 에코프로 그룹주가 촉발했던 나 혼자 소외될지 모른다는 포모 현상이 앞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쏠린 수급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증권가 분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